잘 지내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은요. 자, 우리가 그 초기 경전에서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경전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보면 아함부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뭐 아함부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니까야라는 뜻입니다. 이 니까야라고 하는 게 뭐 원래 뜻은 바구니 뭐 이런 뜻인데요. 경전을 이렇게 모아놓은 관련된 경전들을 이렇게 모아서 묶어놓은 것들을 이제 니까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묶는 방식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전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된 이 상류다니까는 이 니까야는 이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상류다라는 말은 빨리어로 뭐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서로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 을 이렇게 묶어서 만든 경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을 이제 결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주제별로 관련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니까 뭐 예를 들면 연기에 관련된 주제들 뭐 진리에 관련된 주제들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모으는 겁니다. 주제별 우리가 무슨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그 제목과 연관된 경전을 쭉 모아놓은 게 이제 상류다니까요. 두 번째는 마찌마니까라고 있습니다. 이 마찌마라는 뜻은 중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그 아함부 경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상응부라고 있어요. 상응부. 상응부 경전이 이제 아니 상류다. 아, 상류다는 상응부고요. 이 마찌마는 중부. 우리도 뭐 아함부 경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이제 초기에 부처님 말씀이 이제 그 이 빨리어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이 경전, 이 내용이 전성되다가 중국, 이제 중국이나 저쪽으로 가면서 한역으로 이제 이게 번역된 게 아함부고요. 이제 빨리어로 결집이 된 거는 이제 니까야라 그럽니다. 실제로 보면 이 내용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제 결집의 그 기본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건 뭐가 중이냐 하면 가운데 중자거든요, 이게. 왜 중부라 그러냐면 경전의 길이가 중간 정도 되는 걸 중부라 그럽니다. 어떤 경이라고 하는 숫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중간 정도 길이로 모아놓은 걸 마찌마라 그러고 디가라 그런 거는 이거는 이제 이건 마찌마 이건 디가니까요. 그죠? 이건 상류다. 이 디가라는 것은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함부 경전으로 치면 장부에 해당해 장부 긴장자 쓰죠. 이건 이제 서로 상응한다 해서 상응. 이거는 이제 경전의 길이가 아주 긴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가니까는 경전이 총 22가지인가 그리밖에 없어요. 경전에 하나가 길이기 때문에 모아놓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찌마니까는 152경, 경전의 숫자가 152경이 되고요.
이 숫자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맞을 겁니다만. 이 상륙단은 경전의 숫자가 2,000명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별로 짧게 짧게 모아놓은 거라서 경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이 주제의 숫자가, 이게 56가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큰 주제가 56가지고 그 한, 또 묶음마다, 그러니까, 또 그 속에 있는 작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합치면 2,000 몇까지, 2,700인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 니까이라고 있어요. 안구따라. 이것은 우리가 정집으로, 우리 그 한역경제에서는 정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구따라라는 말은 손가락따라, 숫자따라 이런 뜻입니다. 앙굴리말라라고 들어보셨죠? 앙굴리말라가 뭐예요? 앙굴리말라가 그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로 목걸이니까 앙굴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만든 말라 목걸이 이런 뜻이거든요. 손가락을 잘라갖고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람 하나를 죽일 때마다 그 손가락을 잘라갖고 목걸이를 해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앙굴리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 앙구라는 말은 손가락이란 뜻이고 따라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에 따라서 1에 해당되는 법문 1이라고 하면 뭐 마음에 해당되는 법문 2라고 하면 뭐에 해당되는 뭐 3에 해당한 뭐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숫자에 관련된 걸로 결집을 한 게 안구따라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닦아 구닦아니까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네 가지 경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부라고 소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의 오부니 이거는 이제 오부니까야 그러거든요. 오부니까요. 근데 이제 요 구닦아니까는 다소 뭐 후대 편집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그래서 요 특히 이 사부니까야 요 네 가지가 우리가 경전군 중에서 가장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가깝다. 가장 믿을 만하다 해서 이 사부니까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상륙다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상륙다니까야가 사실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주제별 이제 마지막에 디가니까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쭉 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부담이 좀 적고 이 상륙단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주제별로 모았기 때문에 다소 이론적이고 좀 컴팩트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뭐 저도 이걸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개 뽑아서 이걸 이 상륙다니까 이게 이제 지금 대림 스님하고 강목 스님이 이건 지금 강목 스님이 번역하셨는데요. 이게 총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게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하나씩 사세요. 이런 책들을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권인데 그 중에서 이걸 다 하기는 너무 많고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경전을 이제 뽑아서 할 건데요. 그 오늘 이제 이야기하게 된 이 초정법륜경은 그 어떻게 보면 불교의 이제 우리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초정법륜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에 법문을 하신 거라 해서 초정법륜경이라 하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하신 법문. 그래서 이제 이 초정법륜경을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기경, 연기에 관련된 경도 또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연기경,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인 내용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초등법륜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제 부처님께서 출발을 했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나중에 초등법륜경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라고 하는 8정도를 법문을 하셨는가. 이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조선법륜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처님 뭐 탄생하신 날이 얼마, 이제 이 네 가지가 부처님의 이제, 큰, 우리가 이 네 가지 그 장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4대 성지라고 그러죠, 그죠? 4대 그 4대 기념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탄생, 성도, 정법, 열반.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날인데, 탄생하신 날은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죠, 그죠? 4월 초팔. 우리나라는 4월 초팔로 행사를 하지만 남방에서는 4월 보름입니다. 조금 달라요. 4월 보름을 이제 부처님 탄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4월 초팔날 이제 그걸 하죠. 한 2500년 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일반 제자들하고 달리 굉장히 오랜 세월간 바라밀을 닦아야 됩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닦아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은 두 가지의 큰 그게 있습니다. 첫째는 일체지. 부처님이 되고자 도사령을 하는 그 두 가지 큰 축이 요 일체지를 얻고자 하는 강한 열망입니다. 일체지라고 하는 건 그 수행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다 아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아는 지혜. 이 제자들은 이런 지혜가 없거든요. 부처님한테는 뭐 수행에 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만 알지 그 이상의 것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혜를 일체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빨리어로는 사빠뉴따냐냐라고 그럽니다. 사빠뉴따냐냐. 이거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대비심입니다. 이, 저, 윤회로부터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지겠다는 중생 제도를 위한 큰 원력, 이 대비심이 이제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요. 보살도를 가는 데 있어서는. 일체지를 얻고자 하는 열망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삼천 대천 세계가 수추로, 벌겋게 단 수추로 가득 차 있어요. 너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맨발로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겠느냐 하면 주저없이 그걸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열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보살입니다.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게 일체지고요. 그래서 보살들은 이 일체지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비심, 중생을 위한 대비심.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레바퀴에서 의도적으로 윤회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보살 수기를 받을 단계가 되면요. 부처님께서 그 사구계라고 들어보셨죠? 사구계를 뭘 사구계라고 합니까? 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미상적견열애 이런 게 다 사구계잖아요. 그 사구계 같은 계송, 그러니까 이제 법궁에도 그 사구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계송을 사구계가 다 끝나기 전에 그 듣는 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행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구계 딱 짧은 순간에 몇 초에 몇 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는 이미 갖추고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윤회라는 것은 고통스러운데 이 보살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대비심이 윤회의 그 고통을 힘들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날이 되게 더운데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덥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윤회라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중생을 위한 대비심 때문에 그게 마치 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보살도를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돼서 사아성지급 10만 대급의 시간 동안 10바라밀이라고 하는 바라밀을 다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 우리 선원의 옛날에 그 일창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법문을 해놓은 저 CD가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도 사성지급 10만 대급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바라밀을 닦고 그것이 이제 다 완성이 돼야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능력이 다 갖춰지는 거거든요. 뭐 신통도 완전히 부족돼가지고 복력도 완전히 남다른 복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을 펴려면. 그리고 또 뭐 인욕, 뭐 바라밀 종류의 모든 종류의 뭐 수행으로 인해서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이 부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수행으로서 뭐 계율이나 선정이나 지혜 어느 측면에서 가져와도 부처님보다 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뭐 저래 상이 많냐 그러는데 그건 상이 많은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삼계를 이렇게 다 둘러봤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둘러봐도 나 정도 나와 비견할 만큼 계율을 닦은 사람이나 선정을 닦은 사람이나 그 지혜를 닦은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부처님은 그 부처님이 어떤 사람의 그 머리를 숙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원력을 가지고 바라밀을 닦고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다는 최초로 불문을 여는 존재가 부다입니다. 불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최초로 불법을 이제 불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부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자들하고 틀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불법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아예 불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새롭게 불법을 설해주는, 새롭게 불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부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가 이제 태어나니까 이 탄생부터 얼마나 그 이적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신기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부처님이 태어날 때는 뭐 주위에 뭐 병자들도 다 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았다 그러죠. 처음 태어나서 이제 태어날 때도 항상 어디에 태어날 가장 적합한 뭐 어떤 장소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 이제 태자로서 이렇게 자랄 때 그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시타 선인이라고 선인이 와서 부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출가해서 부다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륜설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땠겠어요? 불안했겠죠. 야 이거 내 아들 이거 언제 출가할지 모른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빈비사라 아니 저 정반왕이라고 그러죠. 정반왕.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아버지께서 계속 이제 태자가 딴 생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온갖 종류의 감각적 쾌락을 다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인도에는 계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기, 그 다음에 금기, 그리고 겨울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11월에서 한 1월까지가 12월, 1월 이때까지가 겨울에 해당합니다. 거의 11월 말부터 한 2월 초 정도까지가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때 금기 되는데 그 각 계절마다 지내는 궁전을 다 다르게 만들고 뭐 궁녀도 엄청나게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쾌락을 다 누리고 사신 거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태자 시절에 벌써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감각적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농경사회니까 농경제 행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나중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농경제 때 어떤 나무 아래서 그 조용히 앉아서 그때 뭐에 들어가냐면 새끼초선정, 그러니까 이 전생 수행으로 인해서 호흡으로 인한 새끼초선정을 경험하는데요. 이 새끼초선정이 나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경험한 새끼초선정이. 그래서 하여간 이때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을 온갖 감각적 쾌락을 다 누리고 이제 아쇼다라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느 날 사문유관이라고 하죠, 그죠? 동서남북 사대문. 그러니까 옛날에 도성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동대문, 남대문 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 문에 이렇게 한번 구경을 가게 됐어요. 옛날 수성안에서만 살다가. 처음 가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늙은 사람, 그죠? 늙은 사람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게 뭐예요? 본 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이 세 사람을 봤는데, 이때 부처님은 이제 전생에 수많은 바람일이 있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보고 지났었을 텐데, 부처님은 딱 보자마자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도 저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었어요. 누구나, 이제 저 늙은 사람들 보면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되느냐. 이게 이제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마부가, 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저렇게 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 병든 사람, 나도 저와 같이 병이 되느냐. 이제 충격. 세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지금은 이제 태자가 젊어서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생로병사. 이 노병사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난 존재가 이 노병사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할 수 없는 이 노병사라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문으로 나갔는데 그때 누굴 만나느냐 하면 출가 사문을 만납니다. 이 출가 사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가야 될 길은 저 길이다 하고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망가죠, 그죠? 밖에 밤중에 자기 아들을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겁니다. 이 노사, 생사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 왔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죽어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이제 추워요. 에어컨을 좀 낮추시지.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가장 이제 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생로병사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처음 출가를 해서는 어디를 다닙니까? 외도를 먼저 찾아가죠, 그죠? 외도의 스승들을 찾아가는데, 처음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라라 깔라마. 이 라마푸트라라는 이 두 명의 이제 스승을 만납니다. 이 알라라 깔라마는 무색계 삼성정, 무소협처정에 닦고 있었고, 닦았다. 그리고 라마푸트라는 이제 무색계 사선정을, 비상비비상처를 이제 해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르침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 두 분들의 가르침을 다 배웠지만, 이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데, 선정에서 나오면 또 번뇌가 일어난다는 걸 느끼고, 아, 이것은 완전한 해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떠나서 그때부터 6년간 뭘 합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이 감각적 쾌락을 엄청나게 누리고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고행을 시작을 하죠, 그죠? 6년간, 그러니까 처음에 라마푸트라하고 알라라깔라마하고 라마푸트라를 찾아가서 배우다가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이것이 궁극적 해탈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고행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호흡을 막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행을 시작합니다. 뭐 호흡을 지식하는 호흡을 지식을 해서 이제 숨을 막음으로써 오는 그 고통을 다 참고 또 음식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쌀한톨 뭐 그걸로서 하루를 연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가끔 가다 보면 부처님 고행상이라고 한번 보신 적 많죠, 그죠? 그 고행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 이제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젊은 시절에 누리봤지만 이거는 절연한 자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뭐 그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몸만 괴롭힐 뿐이지 실제로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 고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의 이제 당신께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경험을 해봤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생사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때 방향 전환을 하죠, 그죠? 그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수자타가 이제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먹고 이제 그 보리수 앞에 앉습니다. 보리수 앞에 앉아서 이제 보리수를 이렇게 세 바퀴 돌면서 뭐 거기 보면 그런 비장 각오를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내 몸이 다 말라 비틀어져도 좋다 뭐 어떻게 뭐 쭉 이렇게 정말 비장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며칠 있다가 성도를 하시잖아요. 이때 그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이 감각적 쾌락과 고행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지만 이 고행을 마치시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옛날에 그 농경제 때 부처님께서 들어갔던 그 세계 초선정 이 호흡으로 인한 세계 초선정의 상태를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이것은 감각적 쾌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몸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그런 마음 상태를 수행에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이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새끼 초선정의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뭘 하느냐 하면 새끼 사선정까지 이 호흡법 아나파나사티 그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그 수행법을 기억을 해서 이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새끼 사선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 사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이 새끼 사선정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 상태가 아주 맑고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번뇌가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번뇌가 가라앉고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밝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경전의 구전에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마음을 내가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최초의 이 사선정에 나와서 이 사선정의 마음 상태를 어디로 돌렸느냐 하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전생을 보는 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선정의 에너지를 그 맑은 마음 상태를 전생을 보는 걸로 돌리니까 최초 이제 요게 초경 뜹니다. 초경.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숙명통을 얻습니다. 그 숙명통을 통해가지고 중생들이 전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살고 이런 그 과거의 전생을 참 그대로 다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경, 중경이죠, 그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선정에 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는 천암통,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세상에 태어났는가, 육도윤회, 그러니까 지옥아귀 축생수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전상계 육도를 어떤 업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업과 업의 결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쭉 고찰하는 신통이 일어났는데 그게 천암통입니다. 그게 이제 이경에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3경,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새벽거리 뜰 때쯤, 그때 이제 그 이것이 고의, 이것은 고이고 이것은 고의 원인이고 이것은 고의 원인의 소멸이고 이것은 고의 원인의 소멸, 이런 길이라고 하는 사성제를 통찰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모든 번뇌가 없어지는 누진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진통을 얻고 나서 이제 49일 동안 이제 그 보리수 앞에서 그 깨달음을 즐기는데 그때 또 12연기에 대해서 통찰을 하셨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한 49일 동안 이제 그 깨달음을 즐기시면서 이제 법을 펴기 위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법을 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법을 안 펴고 그냥 이 법이 이렇게 미묘한 법을 펴봐야 누가 말을 알아듣겠나. 그냥 내 혼자 갈란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 근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뭐, 어리석은 사람도 많지만 또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법을 이제 설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했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그 스승 알라라 깔라마하고 라마뿌트라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법을 받아들이기 적합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이제 가려고 딱 천안통으로, 아니 이제 천안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거라. 일주일 전인가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재수 없죠, 그죠? 딱 일주일만 기다렸으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란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참 안타까워했다, 그러죠? 아, 참 크게 잃었다, 크게 잃었다. 무색계 그분들은 무색계 선정을 따갔기 때문에 무색계 세상에 태어났는데, 무색계 세상에 태어나면 기가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수다원이 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법문을 들었고 수다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분들은 이제 제도를 못하고, 안타깝지만. 두 번째로 생각한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한참 고행을 하실 때 옆에서 시봉을 던 5명의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친구, 어릴 때 그 이제 부처님의 그 뭐죠, 신하였는가 그럴까요? 그래서 이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이 부처님께서 이제 우유죽을 먹는 거 보고 고행을 포기하니까 저 탈하겠다고 떠났던 그 5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법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녹야원, 이 녹야원으로 이제 녹야원에서 이 다섯 명의 비구들이 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섯 명의 비구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초점법륜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당신이 이제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성도를 해서 모든 번뇌를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사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윤회가 일어나고 그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깨뚫게 되는 상태잖아요, 그죠? 깨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오비구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제 이 오비구들한테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설법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오비구들이 저 타락한 중이 온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부처님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법문을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로 이 법문을 하신 내용이 이 중도 법문, 그 다음에 사성제, 예. 여러분들 이 책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여기 초점 법륜경에 보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팔정도에 대한 것을, 처음에, 여기서 처음으로 중도 법문이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욕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양극단 중에 주로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감각적 쾌락, 그죠? 감각적 욕망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욕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가지고 싶고, 좋은 집 가지고, 또 뭐, 예뻐 보이고, 뭐, 하여튼 이런 그, 우리가 돈과 명예, 권력, 뭐,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세상이 이제 우리의 욕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감각적 쾌락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저열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을 하나의 극단이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 요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을 하는 고행.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그냥 감각적 쾌락을 일반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한 무리가 있었다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 다 감각적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가지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래 가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살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한 극단의 감각적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한 극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 내 몸을 학대하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 내세에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출가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이 고행입니다. 고행. 그래서 이 우리가 인도에 보면은 뭐 고행하는 사람들이 막 가시 위에 누워 있고 뭐 못이 이렇게 숭숭 박힌 데 누워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지금도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있고 팔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뭐 이거 평생 동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팔이 굳어가지고, 뭐, 이제 내려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고행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양극단인데,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부다는 중도를 터득해서, 그 중도를 터득해서, 중도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도란 뭐냐?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를, 그리고 이제 팔정도를 설하시고, 팔정도에서 말하는 이제 팔정도 다음에, 팔정도를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견이라는 게 바로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또 사성제에 대한 법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문이 끝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참으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꼰단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단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꼰단자라는 분이 거기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 부처님의 초점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됩니다. 수다원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분이 다 수다원이 됩니다. 다섯 분이.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분이 이제 세 분은 나가서 탁발을 하고 두 분은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들어. 그럼 세 분이 밥 탁발 해온 거 가지고 여섯 분이 또 같이 드시고 이제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탁발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화경, 우리 나중에 무화경이라는 걸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무화경이라는 무화경을 법문을 듣고 그때 아란이 돼요. 이 여섯 분이 나중에. 그래서 다섯 분이죠. 오비구가.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 아란이 여섯 명 있다 그랬어요. 드디어 부처님 한 분, 다섯 명의 제자가 드디어 아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초선 법륜이 그때부터 이제 성가의 기초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혼자서는 성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나시고 그로부터 이제 제자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와서 또 그 무리가 또 아란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을 숭상하는 가섭이라고 그 불을 숭상하던 그 외도가 있었어요. 뭐 우리 그 부처님 때 보면 뭐 용을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성단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 최초의 설법에서 부처님께서 이 중도를 설했는데 왜 중도를 설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하고 중도의 내용이라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은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사성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제가 중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